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평양 공동 선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이 비핵화 협의 이 부분인데 예. 회담 전에 청와대에서는 이제 비핵화는 빈칸으로 두고 간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예. 안정식 기자 보기에는 오늘 비핵화 협의 점수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세요? 일단 오늘 나온 합의문만 놓고 보면요, 네. 이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북한이 일부 진전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면 뭔가 좀 숨기고 있는 아까 뭐 정의용 실장도 얘기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요. 네. 앞서 워싱턴 보도도 있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네, 그랬죠. 북한이 핵사찰에 합의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뭔가 북미 간의 다른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 간 합의도 이런 물밑 협상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참고로 볼 부분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오늘 선언 합의문에 나온 문구 중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하고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걸 볼 때는 지금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보다 진전된 형태로 오늘 남북 정상 간 선언문에 혹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서로 물밑에 오가는 게 있다면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두 번째 정상회담하자고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예. 앞으로는 좀 북미 협상이 다시 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짧게는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나보면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잘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가닥이 잡힐 걸로 보여서 조금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한미 정상이 만나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겠죠.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